잡고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동하실 때 반복하면 할수록 더 기억이 오래 남아요. 소개를 부탁드려요. 반갑습니다. 카일라라고 해요. 영어 이름이 카일라. 네, 카일라. 성인이 돼서는 1대1 영어 과외로 한 10개월 정도 네, 코칭을 받았습니다. 네, 누구한테 받았죠? 에일린스한테 받았죠. 영어를 이제 잠시 멈췄었지만 제가 직업상 해외에 나가거나 내 의견을 표출하거나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영어가 필요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통역을 하면 그거를 짧게 단축해서 통역을 해주기 때문에 맞아. 내가 듣고 싶은 만큼 다 듣지 못하거든요. 그래서 아, 더 열심히 해야겠다. 내가 그걸 파악을 하려면 확실하게 아는 게 가장 포인트겠다 라는 생각을 했죠. 이제 영어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잖아요. 그렇죠. 시간이 없어서 못하고 있지. 진짜 시간이 가요? 시간이 진짜 없어. 하루에 2시간씩 자고 막 이러니까. 아, 그래요? 시간이 진짜 없어요. 아무래도 좀 바쁜 생활 속에서 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보니까 꼭 각 잡고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동하실 때, 그럴 때, 걸어갈 때 오늘은 내가 이 문장을 계속 반복할 거야. I haven't decided yet. 예를 들어서 이런 문장이에요. 이 문장을 처음 접하면 내가 두 번 정도만 암기를 해도 당연히 내일 되면 까먹어요. 그러니까 오늘 하루 종일 내가 그냥 이 문장만 해야지 하고 반복을 하면 돼요. 아침에 일어나서 I haven't decided yet 이렇게 해요. 그리고 또 씻고 나와서 I haven't decided yet. 그냥 아무데나 쳐다보고 얘기하면 돼요. 근데 이 문장 하나만 하는 거예요. 반복하면 할수록 더 기억이 오래 남아요. 그래서 나중에 하더라도 이걸 그만큼 많이 반복을 하면은 조금만 더 노력을 해보면은 그게 떠오른단 말이에요. 근데 이거 시작하려면 뭐 해야 되는지 알아요? 30개의 문장 미리 준비해요. 날짜 써야 되나? 날짜 다 써놔. 날짜를? 네, 날짜 써놔갖고 이 날짜는 클리어? 내가 이 문장, 이 날짜는 내가 이 문장 이렇게요. 내일부터 그렇게 해보기. 내일부터? 네. 월요일부터 하면 안 돼요? 오케이, 그럼 월요일부터 해보기. 월요일부터. 네, 그러면 월요일 날에 시작하는 순간 저한테 문자하기. 오케이, 30개 정해서 월요일 날 스타트. 진짜로요? 오케이. 약속. 약속은 영어로 뭐지? Promise. Promise. 이거 저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. Am I pretty? Why do you ask? It's none of your business.